노속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만해야 법치주의가 바로선다. 강승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는 파우치백 몰카 공작을 사과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해당 장면을 남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형사 1부 부장검사 김성호에게 배당하고 수사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사자습격 몰래 카메라의 주범 최재영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북조선을 옹호한 반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이며 북조선을 수시로 반복했습니다. 리얼 북한 탐방기도 제작하여 북조선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2008년에는 MK2020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한 말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정당한 나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이라는 인민이 추대하고 수론이 낙점이라고 하며 북조선의 3대 세습을 옹호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 인권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남북이 다 존경하는 통일 아이콘 김일성을 구해준 손정동 목사를 추앙합니다. 2018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재영 목사라는 자는 참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며 목사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영부인에게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 몰카 게이트이며 의도적으로 고가의 명품백을 사서 덮어 세우려고 접근한 일입니다. 지인으로서 선의로 면담을 허용해 주었는데도 몰래 카메라를 손목시계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핸드백을 구매하면서부터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또 옛부터 아는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그것도 목사라는 신분으로 갖고 온 선물이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범죄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막히다시피 전달해놓고 그것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수령이라고 고발했다니 이게 도대체 인간입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을 팔고 다니는 목사라니 교단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너무도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계획이 없으며 이런 자는 반드시 종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듀얼백을 선물하면서 몰카를 찍고 김 여사를 줄리라고 주장한 서울의 소리와 함께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누가 봐도 함정 기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감 있다고 이렇게까지 비열한 짓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새해에는 교회를 나가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런 양아치가 목사 노릇을 하니 교회를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둘째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망언을 규탄합니다. 첫 번째 망언이 사과하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 전패한다고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선거에 필요하면 인신공약이라도 할 셈입니까?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대에게 실망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연합뉴스에 출연해서 수도권 출마자들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전사하고 있다며 김건희
유혈백 사건의 본질은 좌파의 함정치제 공작이라는 윤재욱 대표의 발언은 영남 지역 출마자들의 한가한 소리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수도권 출마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범죄 가해자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범죄 피해자가 사과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참여연대에서 좌파 시민운동하는 사람은 맞습니까? 단의 내수에 인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나요? 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실수만 안 했다면 그때 왜 내가 그 장소에 갔을까? 그런 사람을 믿었다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등 잠자다 말고 일어나 탄식을 하는 것이 범죄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가 문제다라며 사과를 하라고요? 도대체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너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합니까? 선거에 필요해서? 선거에 필요하면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인신공약이라도 회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이기나요? 선거를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그런 사구려 마인드로 정치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전략 전술을 펼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사구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든 아니면 서울역 노숙자의 인권이든 그따위 사구리의 수단으로 사람의 인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네는 참 한참 멀었습니다.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자네마저 그렇고 그런 후진 여의도 정치 나부랭이가 아닌지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펼치는 정치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찌감치 짐 싸서 집으로 가시고 두 번째 망언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사추와 물란한 사생활로 시달렸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남편 루이 16세와 금수하게 생활했으며 왕실 생활비 10불밖에 쓰지 않았으며 시동생과의 흉흉한 소문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헛소문에 시달렸을까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우리의 한일 관계처럼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우리 식으로 보면 조선 왕실의 시집온 일본 공주객입니다. 가장 억울한 마녀 사냥, 조리돌림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한 김경률 비대위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조너슨 스위프트는 말하기를 거짓은 진실의 신발끈을 매기도 전에 지구 반바퀴를 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 대해 좌파들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밀면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됩니다. 일부 여당 인사들도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초 명품 가방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지만 지금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며 이전과 온도차를 보였으며 당정 갈등 시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을 지낸 친윤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 지지 철회 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기사에는 한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을 이번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큰 실망을 했으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고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20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해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대통령실 인사와 여당 주류 인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자기 정치용 사천이 우려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 보고 나선 길할일 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면 안 됩니다. 설령 사과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해서 저들의 주장들이 범죄로 규정 사실화되었고 탄핵까지 당한 것입니다. 사과와 용서 및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입니다. 사과하면 선거는 망치는 길이며 이런 마타도의 속으면 안 됩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두 일당은 벌떼처럼 공격할 것이며 들개처럼 달려들어 무릎 뜯을 것입니다. 결국 사건만 더 키우는 꼴이 됩니다. 이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당하게 됩니다. 사과하라는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김종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을 관광여행 쇼핑으로 4억이나 사용했고 명품 시장을 해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김혜경도 법카 사용한 걸 사과한 적 없습니다. 사과하는 순간 바로 국정조사하자고 할 놈들입니다. 저들의 사과에 더 이상 노련하면 안 됩니다. 명품백도 아니고 파우치백이었습니다. 파우치백 몰카 공격의 본질은 사과 즉시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유도하면서 4.10 총선에서 두 분량을 압승시키려는 프레임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김건희 여사는 북조선 진영 따라 불법 몰카 함정 취재한 빨갱이 최재현 목사와 서울에서를 즉각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영부인이 선친과 친부 눈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1천만 원 상당의 명품백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파우치백이었으며 이 또한 포장도 안 뜯고 규정대로 관리 중이었습니다. 영부인은 절대 사과하지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문 방송마다 내부 총질 인터뷰하며 영부인을 말이 앙도 안 했더라며 편중의 인격 모독을 하며 온 국민적 지탄을 자초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즉각 파직시키고 영부인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촬영으로 기획한 범죄인데 무슨 영부인 탓입니까? 사과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대통령 취임 전 선친과 친분을 씌운 방북 경직의 친북 인사인 조명교포가 가지고 왔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받으니까 던전 놓듯이 두고 간 파우치백이었습니다. 그것이 기획된 것이고 몰카로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김건희 여사는 참고 있는 급백 돌려주고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심려에 끼친 점을 깊이 사과 성명을 발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당과 여론의 언론의 물어뜯기가 중단될까요? 더블락은 앞뒤 다 자르고 총선용으로 선목을 걸고 의도한 것인데 불길은 더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상처가 되어 대한민국이 큰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우선 권력 핵심에 침투한 이놈들이 김정은과 연결되지 않았는지 조사해보고 정부 목사와 협업한 저질 매체의 몰카 공격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후에 김건희 여사는 몰카 공작으로 받게 된 파우치백을 법령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총선까지
좀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신에 신중을 기하고 냉철해야 합니다. 김경렬 비대위원께서는 좀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자들은 사퇴 후에 대안을 생각하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만일 사퇴한다면 대안이 없기에 총선 참패는 뻔하고 그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다음 대선에도 참패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대선에 참패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신을 신중히 하시고 무수의 뿔처럼 비대위원장 역할을 힘있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서 국민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모두가 뭉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원 속에 둘러싸여 암울한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삼고 기독교 이끌는 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4대 건국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국의 4대 기둥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집은 지은 글과 제자 세계대 이후 탄생한 150여 개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종북주사파의 홍익으로 만드는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정교도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병인 대인 교육계를 유도하는 종북주사파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약 4천여 개의 악법들이 폐지되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말과 조작과 기담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과 마약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의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담은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 G2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일에 선봉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단의 소리며 동방의 유대인인 동이족에게 허락하신 말세 사명을 본능에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한국 봉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전 세계 세상 나라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